입질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입질을 하면 바디 블로킹으로 막내 계속하네요. 루이님 지금 3개월 시기에 바디 블로킹으로 입질하는 거 하면은 놀이동산이에요. 더 재밌어해요. 엄청 재밌어해. 아주 좋아할 거야. 당연히 안 되지. 지금 입질하려고 하면은 반려견 입 사이즈에 맞는, 그리고 반려견의 지금 입 강도에 맞는 적절한 단단함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개껌으로 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지금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닌 환경적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. 그리고 제 유튜브에 쭈놀이 있어요. 실내에서 지금 바깥 생활을 못하니까 에너지가 가득 찰 텐데 노즈워크로 많이 놀아주고 하면은 이 무는 게 덜할 거고, 그리고 이제 입에 막는 강도와 사이즈를 찾아서 놀아준다라고 하면 좀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지금은 훈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, 혼내거나 강화적인 거 잘못 배우셔서 안 좋은 건 하지 마세요. 진짜 안 때리고 물리적으로 이런 거 안 해도 잘 키울 수 있어.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? 제가 말했죠? 입질 없어졌어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? 혼내지 말기. 그런데 없어졌다라는 거. 이게 포인트인 거야, 사실. 로이 보호자님께서 입질 없어졌어요. 감사해요.